토크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만 명대로 발생하는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재확산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급속히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현황과 그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야 일상을 되찾나 했더니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면서 다시 한번 비상상황이 왔습니다. 먼저 현재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매일 5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4차 유행, 3차 유행, 4차 유행을 겪으면서 저희가 숫자가 몇천 명대가 굉장히 둔감하게 느껴지지만 초창기에 100명만, 50명만 돼도 저희가 같이 심장이 쿵쾅 이렇게 내려앉던 네. 그때를 기억할 겁니다. 5천 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8월을 넘어 9월, 10월 달에는 최대 30만에서 40만 명까지 일 확진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일 확진자 수를 그렇게까지로 예상하십니까? 30만 명까지. 30명까지. 국가수리연구소에서 매년 이제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를 모아서 예측을 하는데요. 네. 이 예측이 항상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심각한 부분들은 항상 그 예측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어떤 확산의 추세도 이전의 예측 수치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이 더욱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현재 한 3배 정도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확산세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상황도 좀 볼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9천만 명 이상 되는 그 확진자가 누적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일본과 터키가 매일 일일 확진자가 40만 명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완화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확산세는 더욱더 거세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누적 확진자는 미국이 가장 많고 또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일본과 터키가 40만 명대로 가장 많은 상황.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최근 증가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은 지금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네,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조금은 자유롭게 휴가를 다녀왔었을 겁니다. 네. 이동량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훨씬 더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BA5, BA5라고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이 되고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존의 백신이나 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얻었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약화되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이 코로나19가 끝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BA1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계속 변형되면서 이번에는 BA4, BA5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변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BA1, 2, 다시 말해서 오미크론 우리 바이러스라고 변이 바이러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감염력, 전염력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전염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증화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치명률은 또 그렇죠. 낮았죠. 심각하거나 또는 치명률은 낮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지만 전염력은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BA1, 2에 비해서 BA5, 현재 유행하고 있는 BA5는 스텔스 오미크론에 불리는 BA2에 비해서도 네. 33% 이상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이러한 전파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면역 회피 능력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백신을 접종하거나 감염이 걸렸으면 중화항체라고 바이러스를 이기는 항체가 우리 몸에 형성되어서 결국은 이러한 바이러스를 이기게 되는데요. 네. 이런 바이러스를 이기게 되는 중화항체의 능력이 능력을 이렇게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BA1, 2를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BA5를 닌자 오미크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피해간다고? 그렇죠. 닌자 오미크론. 예, 소위 말해서 경찰이나 군대처럼 우리 몸을 지켜주는 항체를 피해간다라고 해서 닌자 오미크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잘
도망가고 그리고 잘 걸리게 한다는 뜻이죠. 특히 최근에 그 BA.2.725라고 불리는 켄타우루스 변이, 네. 예, 이 변이에 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 캐나다, 독일, 뭐 인도, 영국 등 10개국, 우리나라도 물론 한 명이 외국으로 해외에서 유입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 켄타우루스 변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또 추종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대유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서 굉장히 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서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이 4차 접종이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예, 일단 이 4차 접종을 대상은 확산되었습니다. 기존에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가 네. 50대와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50대 이상이 60대 이상과 마찬가지로 뭐 뇌졸중이라든지 당뇨, 심부전 같은 기저질환의 확률이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40대에 비해서 치명률이 0.04%, 다시 말해서 40대 이하는 0.01%인데 네. 4배 이상 높기 때문에 50대 이상도 고위험군에 포함을 하고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우 같이 장애인들도 거의 3배 이상의 비장애에 비해서 그 치명률로 갈 확률도 높기 때문에 장애우도 확산 막기 위해서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4차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는 3차 접종에 대비해서 감염의 예방 효과는 20%입니다. 굉장히 낮죠. 20%밖에 되지 안 됩니다. 네. 예, 기존에 지금까지의 백신이 BA.5에 대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반증이고요. 그렇지만 중증화 예방률은 50.6%, 사망 예방률은 53.3%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증화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떨어뜨린다. 그래서 지금 4차 접종의 그 효과는 이런 부분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4차 접종에 사용할 백신이 중증화 예방과 사망 예방은 되지만 네. 또 기존에 맞았던 것과 같은 백신이라서 오미크론 예방 효과 자체는 떨어지잖아요. 네. 새로운 백신을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기존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올 가을에 개량 백신이 생산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존 백신과 개량 백신의 차이점이 뭐죠? 굉장히 개량 백신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개량 백신은 기존의 백신은 델타 변이까지의 어떤 방어 능력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출현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개량 백신은 BA.1.2, 다시 말해서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포함한 그러한 예방하는 효과, 그걸 개량 백신으로 표현하고 빠르면 올해 9월 이후에 우리가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개량 백신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BA.5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나오는 것도 이 백신 개량 백신도 결국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백신의 예방 효과는 떨어진다. 그렇지만 개량 백신으로 인해서 스텔스 오미크론의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9월 이후에 맞는 개량 백신을 너무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4차 접종을 하시고 그리고 또 4, 5개월이 지난 올 겨울쯤에 개량 백신을 맞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개량 백신은 BA.1과 BA.2에만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더 효과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감기약 수급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식약처에서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존에 감기약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약국이나 병원에서도 감기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면 결국은 처방이 많아지고 이 대부분이 증상을 없애주는 감기약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그리고 바이오협회, 제약협회 등등과 함께 기존의 어떤 감기약들에 대한 수급 체계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이걸 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또는 부족한 감기약은 추가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이러한 품목들을 빨리 알려주는 것은 일선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를 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타이레땡, 판피땡 뭐 이런 감기약들이 네. 주로 이 품목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전에 백신 접종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잔여 백신 예. 관련해서 그것처럼 이 약도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한다기보다는 네. 약국과 일성 의료기관에서 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가급적 원활하게 공급을 하겠다. 결국은 병원에서 또는 약국에서 이러한 약들을 쉽게 구할 수 하는 어떤 그 전국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확인한다기보다는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좀 더 원활하게 확인을 그렇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목적입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현황을 보면요. 확진자 중에 18세 이하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초등학생 확진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18세 이하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이전에 코로나19를 유행하고 난 뒤에 총 27명의 안타까운 그 10대 이하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 미만의 사망자가 지난해 11월 28일 날 이후에 지난해까지는 3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23명이 추가로 발생한 거죠.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어린 영소아, 소아 중에 영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요. 고열이 생기는 원인도 결국은 면역 반응이 과하게 생겨서 이러한 고열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이 동반한 물론 이제 좀 초등학생 유해 학생들은 자기가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낫지만 그러하지 못한 뭐 1, 2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에는 열을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열이 떨어질 때까지 좀 미지근을 닦여주는 거 그게 코로나19 확진된 이후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입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열만 떨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그 부모님들이 열을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대해서 좀 미리미리 조금 공부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혹시 경련을 일으키거나 또는 고열이나 탈수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는 꼭 병의원에 주저하지 말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라는 뜻은 네. 보통 얼음물이나 찬물을 이용해서 닦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도 40도 이상, 30도, 9도 이상 열이 있을 때 찬물을 가까이만 대도 뭐 자지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약간 오히려 좀 따뜻한 느낌의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닦여주면 이게 마르면서 오는 기와열을 통해서 열을 떨어뜨리는 기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음물이나 찬물을 이용해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아이가 놀라지 않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닦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몸도 아프게 하지만 마음도 아프게 하는데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격리 생활로 코로나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국가적으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노인들한테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하죠. 코로나 우울증이 더욱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해제되고 난 뒤에는 사회활동을 하는 40대 이전에 50대 이전의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거나 친구를 네. 만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은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나면 중증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을 때도 오히려 이런 부분도 양극화된다라는 표현합니다. 코로나 우울증이 노인에서도 훨씬 더 심하고 많다라는 표현인데요. 최근에 그 국민연구팀에서 60세 이상 노인 2,300명을 조사했더니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울증 발병 위험이 2.2배 그리고 병력이 전혀 없던 분들도 2.4배나 커졌다는 것은 굉장히 노인에서 코로나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그리고 수면, 그리고 증상이 심하면 꼭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국가적으로는 이런 노인들, 특히 이제 독거 노인들, 홀로 계신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연락드리고 네. 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없도록 계속 관심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계속 연락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더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이 원숭이 두창,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원숭이 두창은 어떤 병이며 또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창이란 말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생소한 말입니다. 네. 전염두, 옛날에는 호암, 마마 이런 굉장히 이제 잊혀진 병이 된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숭이에게도 사람과 똑같은 천연두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해서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이 병은 1970년도 콩고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인체가 발생한 이후에 네. 아프리카 중서부 지방의 풍토병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전 세계에서는 80여 개 국가에서 거의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천연두와 비슷한 원숭이 두창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건 코로나19처럼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뭐 가는 주로 이제 성관계라든지 접촉을 주로 하지만 그 외에도 밀접한 접촉을 했던 의료진이나 가족들도 접촉을 하는 걸 봐서는 단순하게 밀접한 접촉만으로도 충분히 전염이 가능한 질환이고요. 네.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코로나19처럼 백신을 접종하거나 근데 천연두 접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접종을 위한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도 않고 이제는 거의 잊혀진 병이기 때문에 네. 백신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접종을 하는 것보다는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손발을 씻고 양치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코로나 두창 치료제와 그리고 전문 백신이 곧 한 5천 명분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예방이 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은 접종보다는 위생관리 또 접촉 자제를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벌써 횟수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일상의 일부가, 이 거리 두기가 일상의 일부가 된 지경인데 앞으로도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와 문제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사실은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네. 지금보다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영업자분들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풍토병화되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어쩌면 주기적으로 저희에게 숙제지만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의 백신을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 그리고 적절한 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고위험자들 그리고 기저질환자들은 시기에 맞춰서 백신 접종을 꼭꼭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없거나 또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런 분들이 결국 혹시나 증상이 없거나 약하다 하더라도 같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는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전염됐을 때는 우리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그리고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격리하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이 잘 대처를 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각심을 잃지 않고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